야, 너 뭐 하냐고 이 새끼야. 형님. 우리가 경찰이랍시고 맨날 밤새가며 범죄자 꽁무니 쫓아다녀서 얻은 게 뭡니까? 에? 욕먹고 얻어 터지고 칼침 맞고 그걸로 고가 따져봤자 씨발 월급은 쥐꼬리만큼 오르고 결국 요모양 욕골로 사는 거 아니에요. 애들 학비 한번 제대로 못 보내고. 이 새끼 처토란나 진짜.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딴 길 찾았을 텐데. 형님 맨날 그랬잖아, 안 그래요? 자, 형님도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돼요. 너 원석이 맞냐? 형님, 나 어느 교회 다니냐 그랬죠? 나 세진교회 다녀요. 형님, 총 집어넣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. 우리 세진교회는 달라. 거기가 뭐랄까 훨씬 더 합리적이더라고. 이 사회에 대한 파악이 아주 확실해. 냉정하고 인간처럼 비합리적인 존재가 아니야. 저는요 형님, 제가 평생 기다려온 기회를 저는 잡았어요. 형님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. 응? 형님 제발 내 말 한 번만 믿어주세요. 제발 나 형님 죽이기 싫어요. 믿어주세요. 그래서 죽였어? 사냥개?